어, 뭐 왔다. 왔나? 배달? 아, 형. 아이고. 누가 연예인들 또 본다. 어? 네? 아니, 왜 키웠어요? 어. 뭐야? 뭐 하고 있었어? 어? 4시간 정도는 집에 있어야 돼. 왜요? 다들 나 스케줄 하는 줄 알아서. 아, 지금 형 매니저 했던 친구가 지금 제 매니저로 지금 와 있어요. 한석이? 예. 한석이 고향 간다 그랬는데. 아, 고향 가서 뭐 부모님 일 도와줘야 된다고 그만뒀는데. 아니에요. 그래서 저 제 매니저가 아, 그래서 병환이 형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. 그래가지고 얘기해 보니까 뭐 어떤 점 있었냐 그랬는데 뭐 트러블 같은 거 없었냐 뭐 이런 얘기 했는데 트러블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. 왜 없었냐 그랬더니 아, 스케줄이 없어가지고. 너무했다. 그리고 뭐지? 그래서 야 경환이 형이 솔직히 매니저랑 조금 처음 만나면 조금 할 얘기가 별로 없잖아요. 어떤 얘기해야 될지 잘 몰라서 야, 경환이 형이랑은 좀 어떤 얘기했냐 제가 물어봤거든요. 경환이 형이 일단 차에 타는 순간 돈 없다 돈 없어 이러고 시작한 거 아니에요? 그러고 나서 중간 정도 됐을 때 야 뭐 필요한 거 없냐? 이렇게 얘기한다고 돈 없다고 하루 종일 얘기해놓고 필요한 게 없냐니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 친구는 안 되겠네 어? 아 이건 됐고 저 준비했지? 아니 근데 나는 좀 어떻게 나 형도 피부 미용학과 나왔거든 어, 피부가 좋네. 아유, 하여튼 준비했지. 뭐 어떤 걸로 할 거예요? 아니, 이거 머리에 쓰는 거 아니야? 아, 왜 그래요 이게? 근데 그림 그릴 거야? 왜 이렇게 색깔이 다양해? 와, 근데 너 약간 전문성 있어 보이는데? 손톱은 어떻게 바짝 자르는 스타일이에요? 어떻게 자르는 스타일이에요? 아, 이게 무슨 상황이죠 갑자기? 그런 게 있어요. 이게 흰색이 아예 안 보이게 자르는 사람이 있고 흰색을 조금 남겨달라는 사람이 있고 너무 바짝하면 안 돼. 그, 그리고 약간 스퀘어로 잘라달라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난 다 어머나 아 진짜 근데 사실 이게 누구 이렇게 집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사실상 불법이에요 저는 합법이에요 왜? 이게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아 그래? 네. 오? 대박이다 아 그래? 네 그렇기 때문에 어, 제가 자격증이 있다는 걸 확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용사 내일 자격증보다 네 사진이 신뢰가 안 가는데? 미리 꼽지 않아? 야, 아니, 성진아. 아, 나 이분 봤어. 영화에 나오는 저기. 아, 뭔 소리예요? 그 저기 신세계에서 중국 거지들이래. 미용사 내일. 무살인하고. 미용사 자격 내일 확인하시고. 네. 안전하게 와. 저한테 손을 맡겨도 된다. 언제? 국가시험이에요. 국가시험이에요. 그때 너 방송 이제 그만둔다 안 둔다 할 때 아 약간 뭐 그럴 텐데 어, 근데 이제 내일 쪽으로 이제 내일 업계로 가려고 했다가 와 네. 사실 이게 돈을 안 받고 하면은 어디 가서 하든 불법이 아니에요 사실 잘 됐네 왜요? 안 줄 거야 안 줄 거야 근데 이거 하려면 손 잘 보여야 돼서 불 좀 켜면 안 돼 왜 이렇게 어두워? 다 보이잖아. 몇 개야? 두 개. 보이네. 아니, 보이면 되는 거 아니야? 아니, 이게 왜냐면은 섬세한 작업이기 때문에 잘못될 수도 있고 약간 피가 날 수도 있어요. 아, 불 켜야 돼요. 원래 사실 여기 뭐 스탠드 같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더 밝게 하는데 야, 잠깐만. 그것까지는 바라지 않고 야, 무슨 소리 안 들리냐? 무슨 전기세 나가는 소리? 아 이거는 혹시 내가 피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럼 켜야지 네. 오케이 아, 아 이렇게 밝네 좋네 근데 이게 남자는 처음이어가지고 저도 좀 떨리는데 네. 갈게요 이거 받으면은 약간 그 공주 된 거 같고 왕자 된 거 같고 해서 뭔가 대접받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네일샵을 다니는 거죠 아 좋다 큐티클을 연하게 해주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밀어주는 손 힘 빼고 가만히 계시면 돼요. 오, 진짜 깨끗하다. 우와. 이야. 세상에. 이야.
멀리서 보면 내가 해주고 네가 받아야 되는 느낌이 들지? 아니 멀리서 보면 좀 이상하게 남자들이 앉아가지고 이거 하고 있어. 근데 솔직히 이 네일 기술로 여성분들한테 어필한 적 있어? 예? 아 근데 네일을... 일단은 네일 자격증이 있다고 하면은 와라고 해요. 그리고 딱 손톱을 봤을 때 전문 용어를 써가면서 어? 무슨 네일 하셨나요? 근데 요즘 트렌드는 약간 이런 건데 이러면은 깜짝 놀래기는 해요. 근데 뭐 그 이후에 진전은 없어요. 보통은 있지 않나?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. 다음에 해달라고 연락처를 좀 주고 받아요. 근데 해주겠다고 연락을 하면 잘 안 받던데.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. 진짜 모르겠어? 네. 진짜 모르겠어? 이게 마주방어에서 그런가?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예. 그러니까 여기야 미용 잘할 것 같아. 그죠? 미용의 최적화. 와. 좀 더운데 지금 에어컨 좀 틀어주면 안 돼? 에어컨 가스 뺐어. 아 진짜. 더워서 그래. 지금 내가 좀 패션 리더답게 가을을 한 발 앞서갔더니 밑동 먹고 해. 예? 그리고 이게 덥다고 에어컨 키는 게 아니라 가을을 좀 느껴야지. 지금 가을 아니야. 어? 진짜 미친 듯이 더울 때 그때 한번 듣게. 근데 이걸 왜 받고 싶은 거야? 네일을? 남자가 보통 손을 뭐 할 일은 없잖아요. 네 네일을 왜 받냐? 약간 패션이죠. 패션도 있고 본인 만족도 있고. 아니 그럼 시간이 남아서. 시간이 남아서.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서. 아니 그러면 저기 앞에 가서 받지 왜 나한테 받아요 진짜. 아 바쁜데 그 사람도 돈 받잖아. 발 받으려다 참는 거다. 손톱은 예쁜데 발이 안 예쁘면은 언밸런스 하지 않을까? 예? 다르네. 다르죠. 야 근데 성준아 너무 좋다. 일주일에 한 번씩 와주면 안 되냐? 형이 말하고 받고 싶은 거 제가 이렇게 봐줬어요. 집 어디지? 강남이요. 야 상준아 너 저번에 내가 어디서 봤는데 결혼하면 엄마랑 손절할 거다 뭐 그 얘기 무슨 얘기야? 아 그게 뭐냐면 응? 어? 네? 결혼하면 엄마랑 손절할 거다 뭐 그 얘기 무슨 얘기야? 아 그게 뭐냐면 내가 아직 결혼을 못 했으니까 이제 엄마랑 살고 있거든요. 아직도 엄마랑 살고 있어? 그러니까.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결혼을 하면은 뭐 어디 소개팅이나 누구를 만나면은 누구랑 사냐 엄마랑 사냐 그러면은 약간 여자분들이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냥 얘기로 그냥 만약에 그러면은 형은 지금 엄마랑 같이 안 사니까 이제 결혼하면은 형네 어머니가 형을 많이 생각하잖아. 이제 결혼하면은 형네 어머니가 형을 많이 생각하잖아. 완전 대박이다. 그래서 이제 막 반찬을 갖다 주시는데 결혼해서도 반찬을 갖다 주셔. 그래가지고 형이랑 결혼하실 분이 이제 어렵게 얘기를 해. 오빠 그 어머님이 이제 좀 그만 갖다 줬으면 좋겠는데 그 좀 좀 엄마한테 좀 어머니한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. 어? 야, 야 이거 어렵다. 야 근데 그건 진짜 걱정 안 해도 돼. 왜 왜? 엄마가 요리를 못해. 엄마가 요리를 못해. 그래서 오빠 맛이 없는데 계속 갖다 주시잖아. 그래서 나도 먹기 괴로워. 그만 갖다 주시라고 해. 아 나도 먹기 힘들어 그거. 나는 40년을 먹었다. 너무했다. 옛날에 방송에서 김밥 만드는 거 있었거든. 그게 한 6분이 출전했는데 근데 유일하게 어머님 중에 김밥 옆구리를 터뜨리셨어. 근데 엄마가 나한테 더 웃긴 건 뭔지 알아? 뭔데요? 슥 지나가면서 경아나 네가 알아보기 쉽게 옆구리 터뜨려놨다. 네가 알아보기 쉽게 옆구리 터뜨려놨다.
손도 깎고. 어휴, 참. 어휴, 오셨네, 오셨네. 아니, 아니. 너 밥 먹었어? 아니. 먹었죠. 어? 아니. 먹었죠. 어? 안 먹었죠. 아니, 밥 먹고 오라고 2시에 보자 그랬는데. 아니, 밥 먹고 오라고 2시에 보자 그랬는데. 아니, 밥 안 먹구나. 아, 밥을 안 먹고 나. 뭐 시킨 거예요? 어. 아니 뭐 같이 보고 충분해. 네. 초밥. 왜? 1인분인데? 아이, 무슨 1인분이야. 초밥 12피스. 야. 초밥 12피스. 배불러 죽어. 배불러 죽어. 아이고. 약간 여기 전에 언제 시킨 거? 나 오기 직전에 시킨 거 아니에요? 아니. 아, 우동이 하나네. 제 거예요? 제 거예요? 아니야. 우리의 것이야. 우리의 것이야. 근데 이거 뭐 하는 거예요? 살짝 정리하냐. 뭐. 이거 뭐 하는 거냐고요? 근데 같이 먹어야지. 간장 그 종지 그릇 없애? 종지? 야, 그거 뭐 굳이 뭐하러 여기 다 포함된 형, 거야. 지금 이게 뚜껑이 왜 들어가 있는데 여기 하라고 그런 거지. 이게 지금 뚜껑을 덮어서 지금 바깥에서 먼지 묻고 이렇게 다 온 거예요 지금 이거 바깥에. 아, 진짜 모르겠네. 종지 없어요? 있지. 써요. 저 왜 안 쓰는데? 이거는 왜 근데 종지는 왜 안 쓰는 건데? 있는데 왜 안 쓴 거야? 아, 또 설거지 해야 되잖아 저기 퐁퐁 풀어가지고. 이거 설거지 할 거야. 심각하다. 이거 설거지 할 거 아니에요? 이거 할 때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너가 왜 결혼 못한 줄 알겠다. 진짜 피곤한 스타일이야. 아니, 형이 왜 결혼 못하는지 알 것 같은데. 아싸, 아야. 근데 종지 쏜다. 아니. 아, 쏜다. 아, 제가 가만히 있어. 아싸, 아야. 근데 종지 쏜다. 아니. 아, 쏜다. 아, 제가 가만히 있어. 여기다가 했는데 뭘 굳이 또 뭐여, 거기다가. 아유, 진짜 너. 아유, 이것도. 있네. 있지. 아유, 지금부터 뭐 그걸 깨끗했다고. 그럼 이거 형, 이거 생일 이어 그래, 100살까지 살아, 임마. 난 100세까지 살 거야. 아이고, 그래. 나니까 솔직히 얘기해 주는 거지. 그러니까 형도 안주하지 말고 지금 빨리 찾아가. 아이, 근데 얼마나 좋아, 서로 이렇게. 응? 근데 이렇게 먹으면 더 배고파, 못 일어나서. 니 지금 숙제 하나 더. 다 먹을 때쯤 하나 더 오게. 아니, 난 많이 안 먹을 거야. 이거 뭐. 다 먹을 때쯤 하나 더 오게 시켜. 피자나 뭐 치킨 같은 거 하나 더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? 야, 생일이야? 야, 생일이야? 형 너무 검소해. 나도 나지만 너도 너야. 나도 나지만 너도 너야. 왜요? 너는 너무 플렉스야 지금. 너 고급 세단, 아니 저기 SUV 타더라. SUV 아닌데? 세단이야? 아, 뚜껑 열리는 거. 아, 뚜껑 열리는 거. 아, 왜 이거? 스포츠카. 아, 왜 그렇게 비싼 차를 타는 거야? 어? 아니 너 아직 그 정도 아니야. 아, 그게 아니라 제가 고민을 했어요. 내가 지금 결혼을 해서 이걸 결혼 자금으로 쓸까? 아니면은 결혼을 아직 이제 못 하니까 나를 위해서 좀 더 살아볼까라는 고민을 한 2년 전에 했어요. 그랬을 때 타이에 의해서 결혼을 못 하게 됐어요. 아무도 안 하려고 하니까. 그래서 아, 그러면 이거는 나를 위해서 좀 더 살아야겠다. 차 매장에 간 거야. 그리고 한번 시승해봐도 됩니까? 했죠. 근데 이거는 뚜껑이 열린대. 뚜껑을 열어봤지. 그럼 시승을 했는데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은 거야.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은 거야. 너를 쳐다본 거야? 뚜껑을 쳐다본 거야? 아, 둘 다? 날 쳐다본 것 같은데? 뚜껑 열리니까 누구지 하고 봤겠지, 그래. 뭐 그랬나 봐요. 근데 버스에서도 내가 내려다 보이고 사람들이 보는 것 같고 아, 이거면은 조금 내가 조금 위안이 되고 또 누군가 보고 결혼도 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한 거죠.
어떡해. 아, 그 고급 세단을 타면? 그래서 아, 바로 갔는데 타면. 너무 비쌌으니까 뭐 할부라는 게 있대요. 있지. 그래서 60개월로 해주십시오. 이야, 우와. 근데 그 왜 60개월이냐? 그 36개월은 그 안에는 결혼 못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60개월로 해가지고 69개월로 했죠. 그래서 60개월로 해가지고 69개월로 했죠. 60개월이면 가능한 거예요? 근데 지금 몇 개월 탔지? 지금 1년 6개월 탄 것 같아요. 1년 6개월이 지금 아무 반응 없지? 아예 없죠. 6개월이면은 이게 6개월이면은 그래도 입질이 와야 되거든? 네.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는 찻발도 안 된다는 거지. 팔아야 돼. 조종자 타고 다니면서 검소한 모습 보이고 아, 이 남자 그래도 겉멋은 없구나. 그럼 반대로 형은 지금 검소함을 넘어서 초검소하잖아요. 근데 왜 없어요? 여자를 좀 만나야 되지 않아요? 이제 시작해야지. 그러면 형이 여자를 너무 사랑해서 여자친구가 사달라고도 안 했는데 형이 그냥 너무 사주고 싶어서 형 편이 안 되는데 명품 가방을 사줬어요. 12개월 할부로 사줬어요. 근데 삐치 못해서 한 달 만에 싸웠네. 그래서 헤어졌어요. 그러면은 그 선물 돌려받아요? 아니면 그냥 혼자 헤어진 기간 동안 남은 11개월 동안 계속 할부금을 내요? 누가 잘못해서 헤어진 거야? 그게 중요하지 않냐? 여자가 잘못됐다고 할게요. 여자가 잘못했어요. 하, 도저히 안 되겠다. 너 가방 내. 결국은 뺏는다네. 뺏는다네. 난 보관한다. 나 옛날에 그래서 옛날에 그 저기 강남에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디서 볼 거야? 그러니까 아니 별로 어디서 보자는 거야? 백화점 앞에서. 백화점에서? 네. 너무 놀래가지고 아, 아니 왜? 우리 전 정거장에서 만나자고 내가. 그래서 어떻게 했어? 근데 형은 진짜 쫌쟁인 것 같아. 아, 그건 아니다.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? 전 세계적으로 키 크는 약이 개발이 됐어요. 키 크는 약이 개발이 됐어요. 이야. 1cm 커요. 한 알 먹는데 1cm. 한 알 먹는데 1cm. 근데 한 알에 1억이에요. 근데 한 알에 1억이에요. 몇 알 사는 거예요? 5억 원어치. 5cm 크기 위해서 5억을 써요? 그거 하려고 지금 아끼는 거야. 그 약이 개발되길 기다리는 거야, 나는. 형 몇이에요? 168. 168은 형이 5억 주고 아까 5알 먹었을 때 168이고 지금은 163.